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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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방향했나요? 다 의도된 겁니다. 아, 이제 오늘 뭐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제 마무리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제작을 해야 되는 거군요, 지금? 네네네. 아, 여기 소속이 어떻게 되죠? UEL이라고 무인 탐사 연구소. 무인 탐사 연구소? 네. 아, 그래서 무인 장비가 있구나. 네. 여러분들, 이게 교육용인데 주로 학생들을 화면을 못하시고 교육용으로 발 탐사 로봇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T2A. 지금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짜고 그 무선 조종기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이나? 인공으로 만들어진 달의 흙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닥에 다 뿌린 다음에 실제로 잘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이런 것까지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네, 마스크가 내려갔네요. 오케이. 월면도가 이게 날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입자가 미세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 쌓이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구멍이 뚫고 있구나. 배출될 수 있도록 구멍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빠질 수 있게. 이게 약간 삽처럼 파면서. 오케이, 인프 파워. 캘리버를 쉽게 하세요. 뺐다 다시 낄까? 네, 그 원래 캘리브레이션. 저 아까 말한 아, 그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 나사 직원들도 다 실패를 하다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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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넘어간다. 이건 넘어가네. 이건 너무 높았다. 아니 이것도 기상을 잘하면 바닥이 미끄러져. 바닥이 이게 원래 매끄러운. 잘 높잖아. 돌무더기를 부셔버린다. 혼자 손님들 없이 실실. 장비를 싣고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전차가 되고 이렇게. 그렇죠. 위에 덮이고 이제 여기도 가운데 보시면은 자동차에 보면은 그 디퍼런셜 기어라고 차동 기어가 있잖아요. 이 로버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접지력을 늘리기 위해 한쪽이 뜨면은 이쪽이 내려가는 식으로. 야. 그러면 얘가 뜨면은 얘가 접지가 늘어나서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그러네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핵연료 전지 아니요? 네, 맞아요. 들켰다. 들켰다. 아, 어깨 비밀인데. 어깨 비밀인데. 와. 오. 날 것 같은데, 이거. 오. 와, 이런 충격에도 살아남네. 방금 그렇게 날개를 박았는데도 부서지지가 않네요. 보통 드론이면 다 부러지잖아요, 날개가. 그 나사에서 나사나 JPL 쪽에서 원하는 요구 조건에 맞는 드론을 만들게 됐는데 이게 조건을 충족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급하게 이제 연락이 왔고 마스 드론을 앞으로 보낼 건데 그 형태가 가장 비슷하게 지구상에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많은 걸 쓰게 되면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고 일반적인 위에 프로펠러, 메인 프로펠러 하나 있고 꼬리 날개 프로펠러 달린 거는 오류가 많이 나고 네. 그래서 동축 반전, 하나의 크게 반전된 형태의 네. 그래서 프로펠러가 하나는 왼쪽으로 돌면 티끌은 오른쪽으로 도는 형식으로 해서 그 반토크를 상쇄해주는 네, 네. 얘가 프로펠러 돌면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프로펠러 한쪽으로 도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토크가 생겨가지고 반토크 때문에 기체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위아래가 반대 방향으로 돌기 네. 때문에 하나는 좀 반토크를 상쇄해서 날 수 있는 JPL에서 설계 개발을 하는데 네. 그거랑 가장 근접한 형태의 시제품을 만들었고 네, 만들었고 그걸로 지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지구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고 네. 테스트 중에서 생긴 피드백을 네. 이제 보고로 들어간 거죠. 아 그래서 네. 그런 것이었다. 네. 탐사연구소. 아, 네. UEL. 네. 영어로선 UEL이지만 한국어로선 무인탐사연구소. 아. 그래서 저희들은 꿈을 어릴 때부터 내가 만든 로봇을 내가 손 밖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JPL이 있지 않습니까? 네, JPL. JPL이 있는데 JPL이 학생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나사의 어엿한 항공대 하나의 기관으로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 우주 관련된 일들을 보면 뭐 무슨 작은 프로젝트라도 거기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회로 기판을 뜯어보면 JPL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우주 관련된 일들은 JPL이 다 연관을 하는데 우리도 우주 관련된 탐사 관련된 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키워보자. 우리 로고가 다 들어가는 그날까지.